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. 네,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. 자,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4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. 각 후보들도 지금 저 당내 경선 막바지 이제 뭐 TV 토론도 좀 거의 맞춰가고 있고요. 3월 초가 되면 이제 각 당별로 선거 본격 나설 후보를 다 고르는데, 그래서 이제 지금 각 후보별로 그 자신들의 그 뭐 정책 공약 같은 거를 지금 정교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. 자, 주인공입니다. 유수정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거 큰 기사가 됐습니다. 나경원 후보 측에 합류하신 거예요. 어떤 인연으로 좀 합류하시게 됐습니까? 별로 뭐 아무런 인연이 없고요. 아마 나오고 캠프 측에서 예.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의 여러 가지 정치 행적이 여성 인권과 연관돼서는 좀 빈틈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아마도 저를 영입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냐.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. 예. 정책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여성 관련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저는 이제 범죄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예. 안전과 연관된 정책들을 제안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자,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요?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 분야 관련해서니까 이를테면 뭐 아동 인권이라든지 뭐 성폭력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조언을 주시는 겁니까? 네, 뭐 그렇게 될 것이고요. 지금 예. 이제 여성, 아동, 뭐 그리고는 이제 가정 폭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예. 인권 침해적인 문제는 지금 과거에 비하여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특히 아동 학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예. 뭐 7, 8년 전보다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조기에 어떻게 발굴을 해서 뭐 상습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제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. 예. 사실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되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와 같은 것들을 예견하여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하라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러시군요.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뭐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희생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사례가 그러면은 네.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게 지금 중대 범죄에 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자치 경찰에서 네. 하는 거가 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이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범죄들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지금 예. 중대범죄로 여겨지지 않아서 예.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. 거기서는 이제 뭐 부패범죄나 예. 또는 이제 그 선거범죄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예. 결국은 자치경찰에서 뭐 지역사회에 있는 자치경찰과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출직들로 구성되는 지자체의 이제 그 공무원들이 예. 과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연 제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 지자체가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이 얼만큼 중대하게 다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요. 예.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은 가장 엘리트 이제 수사요원들은 그 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수본이라는 곳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. 예. 검찰의 경우에도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등장하다 보니까 아마 예. 가장 엘리트 집단은 그쪽으로 다 옮아갈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그러면 과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 경찰들이 과연
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점점 지자체의 이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치안 영역에 있어서 예. 그런 부분을 지원을 뭐 정책 제안을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특히 자치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역량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제도적으로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자, 또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. 이수정 교수님 사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일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. 지난번 이상한 사건으로 갈라선 후에 아직까지 여성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. 뭐 이게 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말씀하시는 것이죠? 네, 뭐 진짜 뭐 서울시든 부산시든 지금 지자체장에 이제 성비위가 있었던 문제로 지금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하튼 입장들이 다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. 그런 부분에서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는 봉합이 될 거다.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. 예.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10수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 지원 사격을 해왔으나 예. 뭐 지금 뭐 굳이 계속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신념을 갖고 해왔던 그 노선을 그대로 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져서요. 뭐 예. 굳이 당을 가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국민의힘의 성폭력 대책 특위에도 제가 참여를 했던 거고요. 예. 이번에도 역시 뭐 굳이 저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뭐 후보가 누구인 거를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디 가나 뭐 정책 제안하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그냥 교직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예. 결국에는 지원 사격을 하고 뭐 좋은 정책들을 만드시게 도와드리고 뭐 전문 지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서 예. 굳이 대상을 가려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그렇다면 혹시 그 여당 내에서 이제 여성 정책, 아동 정책 주도하는 그룹과 좀 교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의견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런 상황으로 뭐 받아들이겠습니까? 다르다는 게 예. 그 맞는 말은 아니고요. 예.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. 그런데 예. 지금 뭐 일시적으로 어떤 좀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는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 캠프 쪽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혹시 관계를 지금? 과거 뭐 얼마 전이죠. 뭐 예, 과거도 예. 아니고 그 예. 지금 정인이 사건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 관련돼서 간담회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, 예. 그때도 뭐 어느 후보든 전 어쨌든 가리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. 그때도 역시 국민의당 세미나에 가서 서울시 경찰청과 함께 그 아동학대를 좀 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이거를 조금 조기에 효과적으로 잘 뭐 그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들을 토론을 한 적이 있고요. 예. 서울시 경찰청과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뭐 여청과에 제가 자문을 많이 했었고 예. 계속 뭐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자 마지막으로요, 그 이 교수님 그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 자주 반복하시는데 그 네. 왜 그러시는 건가요, 그거는? 네, 뭐라고요? 정치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 네. 계속 말씀하시는데. 네. 예. 뭐 정치는 예. 직업이 정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. 그래서 뭐 저는 여의도로 갈 생각도 없고 뭐 예. 무슨 어디 행정직으로 갈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. 연구와 뭐 네.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국내외 상황을 보고.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니까 예. 그런 스토킹 범죄를 범죄로 만들어 달라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당이든 관심이 있는 당이 있어야 그런 게 사실 구현되니까 범죄학자로서는 굳이 정치를 안 하고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유리한 일입니다. 생각하고 있던 거 예. 막연하게 이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를 뭐 입법이나 또는 정책으로 구현할 예.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. 원장이든 가리지 않고 예.
조언을 할 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유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.